내공항 보셨나요 혹시 좀? 네. LG 생활공간 꼭 보셨어요? 아니요. 어, 거긴 라이벌이라. 라이벌 해야 되나요? 와! 유니버시티 추억이 많지 추억이 많아. 네 저는 인천 사는데 매주 왔죠 매주. 원더브라운 할 때 원더브라운 알아? 언터프라운 인비니스버 하면서 오고 왔어.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뭐야? 어? 내가 또 그루밍족이지. 그루밍족 알아? 근데 화장품이 온지 따라 다른데 화장품은? 어떤 것 같아? 남자들은 귀찮아가지고 뭐 올인원 미스트. 나는 뭐 제일 약한 거 에스트로거 에스트라 랑콤 애기 피부라고. 니가? 자기 브랜드는 이니스프리. 어! 아! 나 이니스프리 알아. 이니스프리 광고 있었는데 뭔가 초록색이었어. 어, 다 풀떼기야.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파우더 그거 좋아. 메이크업 하면 다 이니스프리 거예요. 그럼 이니스프리가 엄청 크지 않나? 그거 아모레 거예요. 아 그래?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이 사옥이 뒤져. 아 진짜? 오. 거기는 개부자야. 어, 거기 개부자야. LG같이? 어. 그럼 이니스프리에 뭐 있는지를 좀 봐야겠네, 우리가. 근데 20% 이미 하고 있네. 아니야, 30%도 안 해. 그럼 얘네는 가격 후려치지 말고 뭘 더 넣어야겠다. 가격도 후려치고 넣어야지. 혼나, 구독왕한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가야지. 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10분 하는데. 10가요? 인터뷰 살짝 가능해요? Maybe 3minute?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옆에 본인이 쓰시는 화장품들 뭐 있으세요?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 아 파운데이션. 아, 나 21호. 어. 몇 회? 파우더로 유명한데. 그래. 이니스프리? 오! 와우. 이니스프리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노세범. 근데 노세범이가 누구야? 노세범 씨가 만든 거야? 어, 노세범이 누구야? 그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 안 감았을 때. 아 어. 머리 안 감았을 때 여기다 이거예요? 어 진짜? 얼굴에는 안 쓰고? 야 노세범이 헤어 제품이네. 나 진짜 몰랐어. 나 처음 많이... 알았어. 대용량을 만들어야겠네. 머리를 더 쓰려면 그냥 머리 이렇게 닦아서 빼게 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친구 팬이에요. 어 진짜 고마워. 아, 친구 친구분이에요? 네. 인천 친구. 한국 굳이 다이죠? 한국말 잘해요. 일본 조금만. 아 한국말 해요? 어. 일본에서 뭐 하러 오셨어요? 아 유학. 유학. 어 내공 안 봐요? 내공킹. 이나우. 무료. 아, 무료다. 대체 거의 무료다. 됐어. 거의 무료다. 어, 거의 무료다. 우리가 이니스프리 가요, 이니스프리. 아~ 알아요? 노세범 이런 거. 어, 그니까. 이니스프리? 아, 이니스프리 알아요? 아, 네. 일본에서도. 오, 일본에서도 유명해? 네. 아니, 얼마나 우리가 할인했으면 좋겠어요? 쇼부 쳐야지. 쇼당! 50% 쇼부 봐요. 50% 쇼부. 우리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요? 아, 거인보다 킹! 어, 저거 화장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 뭐 하고 계셨어요? 친구 기다리고. 아,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니, 너무 앞으로 긴장 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니스프리를 가요. 오. 남자친구도 화장품 좀 써요? 기초. 아예 안 발라? 네, 지금부터 써야 돼요. 왜 이렇게 된다. 나도 이랬어. 진짜 막 스킨 하나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바르고 하기 귀찮잖아. 올인원 같은 거. 그럼 몇 퍼? 20%에서 40%만. 어이. 기초 제품? 네. 오케이. 여자분 어떤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거. 어떤 거? 어떤 제품? 수분크림? 수분크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격 같은 거. 가격 괜찮아? 외국분이에요? 한국인. 근데 왜 통역을 해줘? 왜 통역을 계속 해줘? 어?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잘... 아, 좋아요. 아, 학생들 아주 텐션이 좋군요. 아, 그럼요. 아, 이 역시 이게 바로 약간 홍대 텐션이야. 아, 무슨 과예요, 두 분?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최대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수린이 입고 있길래, 수린이 입고 있길래요. 화장품 써요, 두 분 다? 어, 그럼요. 어떤 거 써요, 어떤 거? 스쿨 포 스쿨. 낫스. 맥. 남자친구는 화장품 뭐 써요? 수분크림. 너 갈 수 있네. 우리가 진짜. 어디 가냐면 이니스프리를 가요. 이니스프리? 어. 이렇게 내고 했으면 좋겠다. 어, 예전에 스킨푸드에서 전 제품을 엄청 싸게
싸게 한 번에 판다고. 그런 식으로 인스프리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노세범 1,000원 이러면. 오, 저 뭐. 괜찮죠, 괜찮죠. 저는 지금 사대기 해가지고. 그니까. 네. 노세범 1,000원 뭐 이런 거면 괜찮지 않나? 노세범을 머리에 쓰는 게 어떻게 퍼진 거야?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블로그에 훈녀 생정이라고 있어요. 훈녀 생정? 머리를 안 감았을 때 대처법 꿀팁 이러면서. 메이크업 팁도 나와요? 블랙헤드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모공을 넓혀 놓은 다음에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도포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완전 있어, 완전. 지금 썼어요? 그렇게? 종종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요. 아, 오늘 꾸미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케이. 텐션이 좋네. 사실 저희가 사실 비밀연애예요. 아 진짜? 네. 공개, 공개 여기서. 이참에 공개. 그래. 애들아 속여서 미안하고. 이제 우리 사귄다. 대적했다. 오케이. 가맹점을 가보자. 가맹점. 이니스프리. 오 여기 자리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많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그게 많았어. 뭐 화산송이 추출물, 모출출 막 이런 게 많았어. 이게 그래서 다 올리브, 꽃송이 버섯, 알로에. 그래 이거야. 이거 되게 유명했어.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이거 유명했어. 근데 막상 보면은 화산송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 화산송이가 뭐야? 버섯이야? 볼케이노. 돌? 아니 노세범을 좀 물어봐야겠다. 노세범이 누구예요?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기름이 없다. 기름 피지. 노세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나 처음 들었네. 세범. 지금 알았어. 톤업 크림은 뭐예요? 톤업 크림. 톤업 크림은 제주 왕복꽃. 이거는 발라볼까? 좀 피부가 뽀사시하게. 오. 뭐야? 야, 왜 이렇게 하얘? 여기 발랐지? 응. 이거 남는 거 없어요? 네, 남는 거. 히스톤은 가져가도 되나요?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나 한창 여기서 놀 때도 여기 계셨구나. 야, 한창 놀 때도 여기 계셨네. 여기에? 그럼 여기 진짜 사람이 준 거를 확 느끼시겠네, 두 분 다. 감기가 심해졌을 때는 거의 몇 개 좀 사가야겠다. 진짜? 노세범 이렇게 좋다는데 좀 사야지. 오케이, 이렇게. 나 이거 사요? 아, 나 이거 필요했어. 살라고 그래. 저 뭐 샀으니까 좀 샘플 좀 마시. 내가 샀는데 샘플을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여기구나. 와, 역대급 건물이야. 야, 이게 다 아모레퍼시픽이야. 이게 아모레퍼시픽이야, 지금. 대박이네? 이 정도면 솔직히 노세범은 그냥 노세범 100만 개 그냥 줘도 되겠다. 와. 와, 무슨 공항이다, 공항. 위에 봐, 위에 봐. 물을 넣는 거 봐, 와. 미쳤다, 와. 안녕하세요. 여기 뭐 있어요? 미술관이랑 도서관까지 있으시고 여행지이요. 아 진짜로? 아니 여기 물은 수영장이에요? 저희 5층에 올라가시면 정원은 있으세요. 정원? 담배 피는 곳? 아니 그 정원 가보자. 엘리베이터도. 야 엘리베이터 뭐야 이거? 너무 깔끔해. 와. 와 이거 부드러워. 세바. 쎄 약간 그 맥북 노트북 그 재질. 부드러운 쎄가 있네. 와 씨 뭐야 이게? 야 호텔이야? 와. 와. 대박이다. 와.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봐. 휴가 온 느낌이야. 아니 진짜 호텔 같아. 아 인스타 찍지 마. 없어 보여. 아 없어 보여. 여기야?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볼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니스프리 마케팅 팀이 어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차세요? 14년 차입니다. 14년? 어때요, 이 회사? 가장 좋은 건 자율근무제. 10시부터 3시까지가 이제 코어 근무시간이거든요. 네. 그때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음대로? 센터 같은 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네요. 저는 이제 상품 개발 중인 거예요. 뭘 이렇게 추출을 해요? 뭐만 보면 추출하고 싶나 봐.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 왜 이거 추출해야겠다 이거야. 또 뭐 나올 게 있나요? 뭘 추출할 예정이 있나요? 곧 나올 10월의 야심작. 10월의 야심작 뭐야 이번에? 레티놀 제품이 하나 나오거든요. 레티놀이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이요? 그럼 우리 나왔을 때 나와 있겠네. 이것도 한번 같이 훔치자. 안 돼요. 신작. 엘리베이터 재질이다. 이거 우리가 맥북 재질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맥북 에어 재질이야. 엘리베이터 벽. 아 입사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저는 지금 5년 차. 여기 엄청 대기업이죠? 엄청 들어오기가 힘들겠네. 몇 대 몇이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최대 경쟁률이라고. 다들 자기가 들어올 때. 나 쇼미 때 최대 경쟁률이었어. 아 자기가 최대 경쟁률. 아 노세범 팀 가보자. 노세범 팀이 어디예요? 여기요.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몇 년 차세요?
17년 차입니다. 혹시 선생님 그 유명한 노세범을 만드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린티 세럼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 네네. 오, 피부 세럼 인기 좋다던데. 오, 피부를 일로 다 탄다는 거예요? 다양한 시각에서 봐라. 다양하다. 노세범이 효자 제품이죠, 여기? 5천만 개 탄 거. 아,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흑채처럼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세범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만들어달라는 시민분들이 있었어요. 역도하기 전에 이렇게 송중가루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많이 깔아달라고 그러더라고. 노세범 그래, 헤어 해가지고. 그래, 그래, 아예. 네, 네. 노세범. 크기가 핵심이었나요? 크게. 크게. 헤어. 크게. 얼마 정도 할인하신 걸 보셨어요, 17년 동안 일하면서? 일부 상품에 50%. 근데 일부 상품이 약간 떨이로 그냥 친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제품들은 할인을 얼마 정도까지 했어요? 거의 안 하죠. 30%? 왜 얘네는 50% 안 해줘요? 많은 분들도 사랑해주시고 해서 그게 도둑놈 심뿐데 아니에요. 잘 될 때 좀 더 베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이 기회네요. 이번에 지금 기초 케어 팁 좀 알려주세요. 17년 차로서 일단 클렌징을 되게 잘하셔요. 뻔하네. 되게 기분 뻔해. 1인 1팩은 좋은 건가요? 저희 대표님 1위 택하신 거예요. 아, 진짜로? 대표님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시고. 아, 여장분이시고? 네, 웃으시면 이렇게 하울이고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꽃다방. 가자. 화장품 왕. 여기야? 아, 뭐래? 코스피? 아,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야? 아,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인상 너무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화탕한 그런 느낌 아닌데? 예, 예. 네. 네. 요 웃음이구나, 요 웃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대표님이 1일 2팩 하신다며요. 어, 주름이, 주름이.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 눈광, 눈광. 김유엔 씨 같은. 어, 지금 저 이거 좋아하시다. 되게 좋아하셔. 네, 요거 하나 더 던져봐. 아, 하나만 더 던져봐. 임 씨잖아, 임 씨. 임희애. 임희애 누나구나. 아니, 이제 네고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다른 얘기 뭐 요즘 뭐 고민 있으시면. 내고 한 거 보셨나요 혹시 좀? 네. LG 생활공간 거 보셨어요? 아니요. 어, 거긴 라이벌이라. 라이벌 해야 되나요? 헤드라인!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니. 이 자리가 오버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시저로 바로 나가자, 요거. 두둥 가면서. 두둥!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시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니스프리 제품이 참 많은데도 노세범만 좀 많이 알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어린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 이니스프리를. 오. 학생들 위해서 노세범 1,000원 85%면 이제 5천만 명이 다 이니스프리 쓰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노세범을 치고 있어. 다 노세범을 이렇게 치고 있어. 노세범 가격이 낮잖아요. 네. 그중에도 손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40%는 좀 너무한데요? 너무한데? 80% 더 이상은 안 돼요. 80. 저희도 80 더 이상은 저희도. 나는 45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누나가 우리보다 더 낮췄어. 지금 뭐 5천만 개가 팔렸다 그러는데 안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이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담배도 처음에 손이 가서 펴보니까 중독돼가지고 못 끊고 계속 피는 거잖아요. 계속 피지. 그러니까 이니스프리에서 그걸 하자는 거지. 최고지. 계속 갈 수 있게. 노세범 파우더는 진짜 마진율 제로로 판매를 하고 노마진으로 가면 어느 정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와봐요, 빨리 와봐요. 뒤로 가시죠. 아, 분주하네. 너무 분주하시네.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짜고 싶다고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저분들 아무리 직원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 대역 쓴다고. 대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 대역재연. 어떻게 됐어요? 좀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 단품은 안 되고 3개의 구처도로. 오케이. 한 아이디에 한해서. 오케이. 그러면 한 아이디에 한해서 3개 8,900원. 100원만 뺍시다. 누나. 8,900원 갑시다. 100원만 빼도 100원만. 아, 뭐래. 100원만 빼줘. 알았어요. 눈물이 나. 오케이. 8,900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있어? 일단 베스트셀러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니스프리의 탑 제품들. 그린티 블랙티 화살소리. 네. 왕벚꽃? 톤업 크림을 시민분들이 원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올인원 에센스를 원하시더라고요. 또 아까 보니까 레티놀 시카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여섯 가지 제품을 저희가 동일한 할인가를 주고 싶거든요. 네. 동일하게.
85%. 위험한데요. 지금 30% 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해서 40%까지 가능하겠다. 인스프라가 50%로도 했었고 최대 60%까지. 대원철이나 AD 하기 전에. 이미 구독자분들한테는 60%를 했던 회사인데 우리랑 40%밖에 안 한다가 나오는 거죠. 마스크라든가 크림이라든가 메이크업 쪽에 매입을 했고 기초 제품면은 그렇게 해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시원하게, 시원하게 가야지. 근데 고민이다. 40% 만약에 해주고 나면 추가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들 갖다가 회원 가입해주시면 추가로 10%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55%를 하시죠. 단품을요? 단품 55%는 너무 센데? 아 차이 55%를 하는 게 해봐야겠네요. 다시 와봐요. 그래요. 아까 인터넷에서 싸더라. 지금 제가 인터넷에 이니스프리 치잖아요. 40%가 들어가네. 42%. 그럼 우리랑 서로 안 좋아. 서로. 지금 1대1이면 마이너스래요. 아니, 마이너스를 봐도 멀리 봐요. 멀리. 멀리 언제예요?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왜 물어보세요? 우리 앞으로 내고왕할 때 타임권을 3개만 줘. 왜냐면 작전 타임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아, 그래.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오셨다. 오셨어. 힘들죠. 힘들시죠. 긴 시간 또 상의하고 오셨어요. 와우. 돈이 진짜 되더라고요. 그쵸. 생각해봤는데 두 개 이상 사시는 분한테는 55%. 오. 하루에 다섯 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다섯 개. 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역시 이니스 프리. 하나 부탁드려요. 네네. 관리자분들 되게 많이 네.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경으로 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매장을 지정을 하시면 매출의 25%를 매장에 수입을 드려요. 본사 100%죠? 당연하죠. 네. 계약서 이제 써야죠. 계약서. 자, 첫 번째. 노세범 3개 묶음 8,900원. 1ID당 1묶음 한 장. 야, 하나에 7,000원이네. 그렇죠? 두 번째. 6종 제품 55% 할인 1ID당 5개 구매 한정. 근데 서버가 폭발을 하면은 사실 구매를 못 하거든요. 아, 아무래도 서버가 폭파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폭파된 만큼 연장. 그렇죠. 폭파된 만큼 연장. 서버 폭파 시 폭파된 날만큼 기간 연장. 내고왕 딘딘 슬리핑 화장품이네요. 내고 성공! 프리 세일즈 팀. 야, 여기 자리 대박이다. 여기 다 보여. 와, 좋네. 오. 여기서 근무하시면 이거 딱 보면 어때요? 저 물 이렇게 흐르는 거 보면 약간 내 인생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퇴근하고 싶죠. 나가고 싶다.